지난해 9월 병원은 범죄의 현장이 됐습니다. 범인은 병원의 남자 직원. 그는 여직원 탈의실에서 동료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마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의 핸드폰에는 딸 지연 씨의 모습도 들어있었습니다. 결혼을 몇 달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사오시는데 가해자의 학교 후배이자 병원의 임상병리사 동료였던 지연 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 만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동생한테 와가지고 꿈에 와가지고 답답하다 했다더라고. 그래서 왜 진작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미안하고 애통합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 물어보니까는 아파트에서 떨어졌대요. 이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까지도 저는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천쯤, 이게 정신없이 사천쯤 온 거야. 그쯤 오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딸이 사는 데가 23층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 거야. 이게 그,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연 씨는 한밤중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울음을 터뜨렸었다고 합니다.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그걸 보고 전화한 것 같아요. 이게 직장 내에서도 그걸 돌려받지 않냐, 또 지가 알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우리 선배 후배들하고 돌려받지 않았겠냐. 그때마다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좀 치료를 했으면은 됐을 텐데, 이 어줍지 않게 별거 아니니까 잊어라.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그러냐. 이제는 이 진짜 그 말을 했던 이 무지한 놈이 참 미치겠어요. 제가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딸을 대신해 아버지는 가해자의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가해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들 다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벽에 붙은 두 사람이 울더라고. 형 살 만큼 살았고 뭐 또 더 살게 하려고 그러냐면서 딱 나가더라고 두 사람이. 그 당해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느낄 건데. 스스로 목숨을 던질 만큼 고통스러운 성범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벌금 내고 끝났다. 반성문 한 장 쓰니 바로 풀어주더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내 인생에 망가뜨린 대가가 이거밖에 안 돼? 진짜 법원 앞에서 못 믿고 죽을까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피해자가 죽어야 커지잖아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선 성범죄는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범죄 피해자들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사건 이후에도 겪게 됩니다. 수치심과 모멸감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2차 가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리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혼자 감내하곤 합니다. 용기를 내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면 결국 법정으로 가서 증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지는 충분히 배려받고 있을까요? 과연 가해자들에겐 죄값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고 구하라 씨의 사례를 통해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의 멤버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구하라 씨는 아이돌 스타이자 한류 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그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없지만 피해자 구하라는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일단 그 2심에서 판결이 잘 나오길 빌고 있고요. 그냥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그냥
지난 5월 21일 항소심 1차 공판, 구 씨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구 씨와 전 남자친구 최 씨와의 격렬한 다툼이 사건의 시작. 당시 구하라 씨와 함께 생활하던 이슬 씨는 그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숨을 잘... 난 제대로 잘 못 쉬니까 뭔 일 있구나. 뭔 일이지 하면서 집을 안을 살펴보니까 언니 방이 완전 난장판이 돼 있고. 구하라 씨가 진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최 씨가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둘의 만남은 시작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늦은 밤, 최 씨는 구 씨의 집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정작 더 큰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동영상 보냈다고 다들 말했었어요. 무슨 동영상? 그게 동영상이라고 있었어요. 이슬 씨는 어떻게든 최 씨를 진정시켜보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오빠 있잖아요. 지금 뭐가 있길래? 나 지금 경찰서 가고 있어. 아니 그 다해서 오빠 그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 거. 근데 사진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하고? 동영상 있는 거 언니한테 보냈다며. 근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걸로. 근데 나는 그럼 지금 협박 얘기는 원래부터 협박으로 들어갔대. 뭐? 최 씨는 구하라 씨에게 둘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두 차례에 걸쳐 보냅니다. 협박의 말도 했습니다. 뭐 디스패치에 연락을 해서 뭐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하겠다. 너 연예인 인생을 쫑나게 하겠다. 예, 두고 봐라. 뭐 이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자기한테 보내놓고 협박을 하고 이거를 다 디스패치나 딴 데 다 뿌린다고 한다. 어떡하냐. 발 동동 부르고 있더라고요.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는 동영상을 확인한 구하라 씨가 최 씨를 쫓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습니다. 디스패치 제보 메일 화면은 실제 최 씨가 보낸 두 개의 메일이 확인됩니다. 구하라와 관련된 제보가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 저희한테 먼저 제보를 한 건 씨였습니다. 구하라 씨와 다툼을 벌인 다음 홧김의 영상이 있다고 이제 저희한테 제보 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다음날 구하라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요. 혹시 누군가 영상 관련 이야기를 제보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직접 저희와 만나기를 요청했고요. 자신의 치부가 밝혀지더라도 솔직하게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언론을 통해 최 씨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한류스타 이전에 사생활에 담긴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 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연예인 안 해도 되니까 법 바꾸려고 회사에서도 엄청 말렸어요. 엄청 말렸는데 언니도 엄청 고민 많이 했고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 했는데 언니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고 하지 말라 했는데 난 내가 생각한 건 해야 될 것 같다. 최 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 상해,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평소 폭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구하라 씨가 무단 침입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고 세 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조사 받으셨어요? 1심 재판부는 피고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초범이며 반성을 하고 있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이 선고의 이유. 구하라 씨가 공인이고 연예인이고 그리고 탑스타임을 고려해봤을 때 이것이 유포될 경우 미치는 그 이미지상의
치명상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거와 못지않은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이 대단히 의문입니다. 구하라 씨는 최 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부분에 대한 처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구 씨가 최 씨에게 먼저 사귀자고 제의했고 이후 동거 역시 먼저 제의한 점, 다음 날 사진의 존재를 알고도 삭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최 씨의 세 번째 공판이자 결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사진을 촬영하는데 증인이 동의하거나 묵인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몰래 찍은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되게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이 사진을 언젠가 제가 곧 지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것을 보고 되게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래도 당장 삭제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당장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피고인과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출 정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체 부위의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계속 피해자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 뭘 이제 요구하는 식의 어떤 태도인 거죠, 사실은. 왜 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았어? 왜 더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빨리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다면 네가 이거를 방조하거나 혹은 뭐 용인했던 거 아니야라.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최 씨는 자신의 SNS에 미용실 오픈 파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Happy Halloween. 자신의 동영상을 둘러싼 온갖 루머와 악플에 시달리던 구하라 씨는 2019년 11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막 처방전 이런 것도 보면은 막 약이 막 한 번에 처방을 막 15개, 20개씩 받더라고요. 사건 때문에 완전히 막 이미지에 타격도 너무 많이 있고 완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지금 타격을 입은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였잖아요. 텔레그램에서 집단 성착취 거래방에 3대 잊혀졌던 구하라 씨의 재판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N번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A 판사가 N번방의 공범 이모 군의 재판을 담당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A 판사의 과거 판결들도 속속들이 공개됐습니다. 배우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 무죄. 성노예 게임 사건 집행유예 등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판결들도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N번방 재판 담당 A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고 결국 A 판사 본인이 재배당을 요청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A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성범죄 판결의 41.4%는 집행유예, 결론적으로 71.6%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인여관 회사 입국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협의 인정하십니까? 나이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과 정준영. 얼마 전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그가 국내에선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미국이라면 최소 1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이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함께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받는 죄값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범죄 가해자들의 형량의 가장 큰 감형 요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이른바 합의입니다. 판결 이전에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또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게 합의의 원래 뜻일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연 이게 현실의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을까요? 지난 6월 11일 두 명의 스태프를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만 씨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만족하시나요? 피해자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나요? 피해자분들께 사과를 드리실 건가요? 이날 재판부는 강지만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도 외곽에 있는 강지원 씨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회식이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났지만 두 명의 스태프는 강지원의 요청으로 남아 함께 술을 마셨고 강 씨가 술에 취하자 그를 부축해 침실로 옮겼습니다. 밤 9시경 그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온 강지원은 피해자 B에겐 성추행을, 또 다른 피해자 C에겐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놀란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이라 일부 통신사만 연결이 가능했던 것. 피해자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강지환 씨가 함께 일하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주장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두 피해자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금품을 노리고 꾸민 자작극이라며 피해자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강재환은 사건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합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린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강지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것이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지환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절을 했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강지환 씨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업체의 직원을 통해서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합의를 유도하고 또는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직속 상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네. 알아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가족분의 부탁을 대신 받아갖고 하신 거 아니었나?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한데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해야 될 말도 없어서. 당시 팀장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긴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빠는 이미 연예계 생활 못하고 파산해서 공식 사과 기사 올려도 그뿐이야. 그치만 너희도 재판 나갈 때 기자들이 사진 찍고 난리 날 텐데 그때 입은 상처는 어쩔 거야. 이렇게 끌다가는 오빠도 인정 안 하고 너희도 보상 못 받고 셋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까 봐 무서운 거야. 오늘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야, 내 말은. 팀장은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강 씨 측은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 저 강재 씨 그 항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끝낸 그가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합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합의는 사실은 죄를 인정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신 게 아니셨나요? 네, 아니고 저희는 무죄를 다투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다투고 이제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다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합의는 왜 어떤 맥락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당시 합의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깊이 사죄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사죄한다는 있는데 이게 이제 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네. 나오는. 근데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범죄에서의 잘못이라는 게 결국에는 범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합의금을 주지 않겠죠. 사죄는 하지만 잘못은 인정할 수 없다. 반성 없는 합의서를 만든 셈입니다. 1심에서는 기억 안 나, 난 부인은 못하겠네, 하지만 합의는 해줘. 그래서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가 되면 이때부터는 약간 보험이 들어진 거예요. 안전해진 거죠. 다반지를 들고 있죠. 집행유예 다반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니까. 합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